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안식 부가. 야!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아니 글쎄, 외국에서 식기세척기 안에다가 고기를 팩에다가 놓고선 수비드 기계 대신 식기세척기로 수비드를 해.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신기하잖아. 그래갖고 우리 집에 수비드 머신이 어딨어? 수비드를 하려면 수비드 변태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비드 변태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식기세척기로도 정말 수비드 기계와 비슷하게 수비드가 되는지 여기에 있는 고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줘. 수비드 한번 해줘. JJTV. 자, 그러면 준비해온 고기로 진공팩에 넣고 수비드를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석시나누. 여기서 샀고요. 여기 사장님이 제 컨텐츠를 종종 도와주셔가지고 고기 구하는 거 막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짠. 안심으로 갔다가 한 덩이 큰 거 딱. 원 플러스 플러스 안심.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건 유튜버도 참 드물어요. 무슨 식세기에 고기를 넣으려고 한우 투뿔을 사고 앉아있어. 와, 아 근데 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어 그럼 저만큼 남는 거야? 어 그러면은 나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구워 먹어야지. 우리 마누라 또 안심 스테이크 구워주면 좋아하는데. 제가 요남한테 고기 굽는 거를 배워가지고 여러 번 써먹었어요, 지인들한테. 그랬더니 아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 혹시 이런 짓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볼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네, 굳이 뭐 수비드 기계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온도가 운이 좋아서 제품이랑 잘 맞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뭐 온도가 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면 시간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요 여러분, 한우로 하시진 마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좀 저렴한 고기들로. 근데 나는 수비드가 잘못됐더라도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수비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식세기에서 내가 혼자 해보더라도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갖고 그냥 볼 줄 알잖아요. 그것만 봐주면 돼요. 4개의 팩에 소고기가 진공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고기 2개는요 식기세척기에다가 놓고서 수비드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2개는 수비드 머신에 원래 조리를 하듯이 조리를 해보고 그것들을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고온 기능이 있고 일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는데. 아 이게 고온이 몇 도고 일반이 몇 도고 그걸 아직 모르는구나. 고온 직수세척이 75도래. 일반이 63도. 그러면은 수비드 하기 괜찮아? 완벽한데? 완벽하다고? 여러분들 이거 식기세척기로 하실 거면은 집안에 쓰시는 거 업체마다 다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물을 뿜어주는 그 온도를 잘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 이걸 누가 하겠어? 안 하겠지. 나가서 스테이크 사 먹겠어 나 같아도. 장비도 없어도 되겠다. 지퍼백에다 그냥. 아 그래도 돼? 하나를 지퍼백으로 하나 더 해볼까? 가정집에서 진짜로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보 미안해. 고기 한 덩이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합코가 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게 네. 규격으로 해볼게요. 예. 자, 두 개는 수비드. 렛츠고. 온도는 58도. 그리고 하나는 식기세척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식기세척기는 표준으로 1시간 37분. 고온으로 하면은 70도면은 좀 수비드하기에 온도가 높죠? 높죠. 70도 되면 웰던으로 익어버리니까. 그러니까 63도면 어때요?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미디움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 정도? 오히려 63도 온도가 레어나 미디엄 레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고기는 팍 익혀 먹어야 된다, 다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한국 사람한테는 좀 핑크빛이 충분히 있는 상태로 딱 적당한 온도일 수도 있어요. 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뿅.
자, 이제 식기 세척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수비드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아주 수비드가 노릇노릇하게. 저는 사실 이게 잘 되고 못 되고가 뭔지 몰라요. 자, 식세기 안에 놓았던 거를 꺼낼 건데, 오, 뜨끈뜨끈하네? 오, 이거 진짜로 따뜻한 물로 닦아주는구나. 어? 오, 뭐야, 빛깔은 좀 된 거 같은데? 비슷한데? 뭔가 느낌상? 오, 이거 생각보다 겁나 잘 된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안에 물도 안 들어간 거 같고. 어? 이거 봐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수비드 머신으로 수비드를 한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식기세척기로 수비드를 한 건데, 하나하나씩은 구울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하나하나씩은 단면을 한번 비교해서 수비드가 얼마나 잘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비드, 이게 식기세척기. 이게 만져보면 온도가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얘는 안 뜨겁고 얘가 더 많이 뜨거워. 어, 근데 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은 수비드 먼저. 네, 일단 이건 와, 저 핑크빛. 익숙한 제가 58도로 했을 때는 이 정도 이제 잘 나온 거죠. 어, 잘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식기세척기에다가 고기를 놓고 돌린 것도 수비드와 비슷하게 나왔을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있긴 익었어 얘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수비드가 조금 덜 된 느낌은 있어요. 얘보다는 좀 낮은 느낌? 수비드로 한 게 색 빛깔이 살짝 밝아 보이네요. 얘가 지금 63도 익힘 정도는 아니거든요. 60도 미만의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식기세척기 온도는 63도지만 63도로 수비드가 되는 건 아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구웠을 때 레어에서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미디엄 레어? 아, 미디엄 레어가 난 더 맛있던데. 정확히는 이제 구워봐야 알겠지만, 네, 이 정도 느낌이면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수비드가 아닌가. 아, 그래? 어쨌든 수비드가 된다 안 된다를 따졌을 때는 된다에 가까운 건가요? 온도 조절이 안 될 뿐이지 수비드 자체는 완벽하게 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심지어 완벽하게 수비드가 된다! 그러니까 미디움 레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익혔으면 좋겠는 분들은 고열로 하면은, 아, 그거 너무 고열인가? 고온으로 가면은 바로 80-90도까지 올라갈 테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좀 조절하던가 좀 길게 하면은 이제 60도 때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은 조금 더 오래 구우면 돼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지퍼백에다가 했던 애, 걔 어떨까?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진공 포장을 하지 않아서 공기가 차 있으니까 열이 좀 덜 전달돼서 얘가 조금 덜 익었을 수 있다. 아. 아, 그러네. 지퍼백에다 한 거는 생고기 느낌이 많이 감돌고. 구워봐야 사실 감은 오는 거라서. 한번 이거는 같이 구워보죠. 네. 자, 얘네들을 제가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그대로 구워볼게요. 그러면 시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로 수비드를 한 것, 수비드! 그리고 얘는 식기세척기의 지퍼백으로 도전을 해본 건데, 궁금하다 이거. 어쨌든 맛은 다 있겠지? 야,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온도가 기존에는 조금 낮았지만 두께가 얇으니까 팬에서 익히면서 가운데로 온도가 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먹기 좋은 상태?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레어하다. 그러니까 겉에 바삭바삭함이 있는데 안에는 어른들이 아예 덜 익어서 더 익혀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레어에서 나오는 피냄새 같은 것도 살짝 나는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맛있다. 와, 이거는 그냥 완벽. 딱 색깔이 예쁘다. 고루고루 뭔가 색깔이 비슷하게 분포된 느낌? 와, 빛깔 봐. 얼마나 예뻐요. 딱 좋아.
쫙 쫄깃쫄깃하면서 익혀 먹는 듯 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씹혔을 때 사르르 녹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아까 거에 비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라볼 것은 식세기에다가 놓고 수비드를 한 고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오, 이것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좋은데? 응, 좋아. 수비드 머신이 딱 봐도 고루고루 고기의 색깔이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가운데가 불그스름하다라고 하기에는 할까 말까 뭐 그 정도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얘는 지금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 게 굽기 전에 거 잘라봤을 때는 크게 안 느껴졌지만 지금 제가 만져볼 때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얘는 가운데가 조금 더 열이 덜 들어가는 수비드 머신에서는 완전히 물에 담겨 있으니까 온도 전달이 바로 직접적으로 되는데 흙기 세척기는 아마 간헐적으로 이렇게 닫다 보니까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오래 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어보죠. 아, 네. 아유,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거보다는 날것의 느낌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먹은 것보단 또 익었어. 근데 먹을 때 나쁘냐? 아니요, 맛있어요. 제 개인 취향으로는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요. 저는 약간은 그라데이션 있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좀 익었고 가운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이런 그 변화가 있어서 그게 이제 씹으면서 이게 섞이는 맛이 또 있어갖고 재밌네, 맛이.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얘기해줘. 첫 번째? 첫 번째 게 더 맛있습니까? 두 번째는 물컹거려요? 아, 이게 덜 익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보다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살짝 다른 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수비드는 생고기의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익혀진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얘랑 얘는 몽글몽글한 그런 날고기 씹는 느낌이 살짝은 납니다. 레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비드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럼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온 이유는 식기세척기의 온도가 아직 좀 덜 들어갔다. 그래서 아마 시간만 좀 더 오래 한다면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식기세척기는 비프립이라던가 그치, 뭐 랍스타라던가 좀 그런 요리들 하기는 좀 어렵고 스테이크에서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께도 너무 두꺼워지면 가운데 당연히 온도가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아. 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거나 고기를 얇게 자르거나 하는 방법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의 궁금증이었던 식기세척기로 수비드를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궁금해서 해본 거 치고 솔직히 좀 망하는 그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망해서 재밌네요. 이거 와사비 없습니까? 와사비 있어. 이거 와사비 딱 올려갖고 딱 보면 너무 맛있다. 오늘 의미가 아주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아무튼 오늘 촬영 쫑!